이제 되게 여유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편안하지가 않네. 애들은 이제 밥을 잘 먹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하던 일상이 사라지니까. 뭐 할지 생각해봐야겠다. 저 이제 9년 만에 진짜 처음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올드보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격이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건 못 바뀌는 스타일이시고.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청소나 이런 거 도와주시는 분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전 제가 다 하거든요, 100%를. 작품 하실 때도. 그래서 새벽에 촬영 끝나고 들어오면 밥을 해놓고 반찬 해놓고 또 자고 빨리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는 좀 눕고 싶은데 이제 9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네. 이렇게 눕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제는 눕기 힘들어요. 네. 자 이제 아침밥을 드시고 나서 또 드시려고요? 애들이 돌아오면 먹을 반찬을 이 반찬을 에휴 또 애들 생각이다. 아유 쉬운 날 반찬하는 거예요 지금? 자부지만 자부가 아닌 이건 그냥 간단한 밑반찬. 야, 반찬 잘해요. 그러면 나 반찬 잘해. 반찬 따라가 엄마 너무 좋은데. SNS 통해서 박솔미 씨가 반찬하는 거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야 이렇게 공개를 다 해주시네. 메추리알을 솔미표 장조림 들어갑니다. 아 이거 밥도둑 메추리알. 네. 물을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인덕션 지저분해져. 저 물을 안 닦으면 인덕션에 타요, 걔 물이. 맞아.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지거든요. 어렵게 쩔고, 맞아요. 깔끔하시다. 식초 붉은 소금. 사이에 표고 마늘. 나와요. 굴소스까지 넣으시고. 바로 완전 차가운 물에 넣어야지 잘 까지거든요. 아, 요거는 뭐 팁이죠. 기본적인 팁. 네. 찬물에 바로 해야 잘 벗겨지죠. 까는데, 이렇게. 이렇게. 소금을? 소금을 왜 넣어요? 껍질째 드신다고? 어? 50만. 왜 그래? 왜? 왜 그러세요? 껍질째 먹는 거야. 대학교 때 술집을 가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주잖아요. 안 드셔보신 거예요? 아니, 크게 놀리셨네요. 근데 껍질째 안 먹죠? 껍질째 먹으면 맛있어요. 껍질째 맛있어. 고소해요. 네네네. 고소해요? 얘는 빨리 깔려면 이렇게 닦고 난 후에. 왜요? 근데 이거를 너무 세게 하면 다 터지니까. 신나셨어요 지금? 갑자기 자 나옵니다. 야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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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춤. 옛날 춤. 그래서 이제 뭔가 꿀렁꿀렁한 이 대롱대롱한 그런 느낌이 딱 나. 껍질을 잡으면 이렇게 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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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게 깨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쫙 빠져요. 아, 지붕에 들어가니까 사이가 더 좋은 거구나. 네. 이게 손 가신 것 같긴 해도 우리 애들이 먹는 거다. 뭐 이거 이거 쭈르르르르. 보통 깐 거 사는데 까는 건 정성이죠. 아, 이거 정말 정성이에요. 배추 들고. 이렇게 이 정도 끓고 있을 뭐 때. 그냥 끝. 아. 이거 또 뭐야? 뭐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정말 이거는 하이라이스 가루. 하이라이스 가루.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 가루? 간장을 조금 연하게 하고 하이라이스 가루를 넣으면 국물 채 먹을 수 있어요. 아, 야, 진짜. 아, 나 정말 특이한 거 많이 배운대. 아. 맛있다. 이게 짜장도 해보고 카레도 해봤는데 하이라이스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맛있겠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호박나물을 할 건데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아주 그냥 나물도 잘 먹나 봐요. 애들이 호박을 참 먹었으면 좋겠는데 안 먹어요. 안 잘. 먹어요. 보통 아이들이 다 되겠어요. 호박은 얇게 썰면 안 돼요. 그냥
얇게 썰면 얘가 뭉그러지거든요. 아 진짜 난 되게 얇게 썰는데 두껍게 썰었는데. 예. 너무 얇게 썰면 뭉그러져가지고. 공포의 당근이에요. 공포의 당근이에요. 술 8년 전? 인데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술이 잘려나갔어요. 당근 썰다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 큰일 날 뻔했잖아요. 싱크대에 살점이 날아갔는데 술이 잘려나갔어요. 당근 썰다가. 싱크대에 살점이 날아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걸 주워서 탁 주워서 탁 붙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오 근데 붙었어요. 그 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그 정도로 다쳤어요? 네 여기 완전 지금도 감각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너무 요리할 때는 항상 조심. 네. 무서운 당근. 바다 당근. 얘는 저를 이걸 한 번에 다 넣어요. 새우젓은 취향껏. 아, 새우젓. 얘는 물 없이 그냥. 아 이제 야채 자체에서 네. 수분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기름도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가요. 오, 기름도 없고 물도 그냥... 없이. 그리고 얘가 자꾸 뒤집어달라고 하니까 오! 야, 전반적으로 레시피가 건강 쪽이네요. 오. 건강한데 맛있으면 대박이다. 얘를 이제 마지막 뭐는 거죠? MSG인가요? 뭐예요? MSG. 올리고당이에요. 아, 올리고당. 애들이 야채를 안 먹으려고 하면 살짝 달콤하게 해줘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맛이 확 달라져요. 야, 저거 한 번도 안 생각해봐. 나물에는 올리고당을 안 넣잖아요. 근데 이거를 넣는 순간 애들이 되게 잘 먹어요. 아. 자, 세 번째. 멸치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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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쉽고도 어려워. 이게 이제 멸치볶음 잘못 만들면 치아가 돌이 돼요, 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좀 강정되죠, 맞아요. 응. 딱 이렇게. 올리브유를. 불러요. 자, 저는 여기서 이걸 넣어요. 이걸 넣어요. 이걸 어떤 거?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넣어요? 이 집은? 마요네즈 사용합니까? 고소한 맛이 있어요. 뒤에 넣어도 되지만 저는 빨리 녹여서 스며들게 하려고. 미리? 아, 마요네즈를 미리 넣어서? 우리 애들은 건과류를 좀 싫어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건과류 대신 보리새우를 이렇게 넣어서 보리새우! 보리새우, 아~ 보리새우 맛있죠? 보리새우 감칠맛 이렇게 야 올리고당으로 올리고당으로 지금 마요네즈하고 올리고당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부드럽나 봐 마요네즈 때문에 부드럽나 봐 아 진짜 간단한데 맛있어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쓱쓱쓱 비벼가지고 하이라이스 꼭 해봐야지 레트리알 호박나물 거기에 멸치볶음 와 이거 아 3조 맛이 살 수밖에 없다 아 금세 냉장고가 채워집니다 반찬 팁이 엄청나는데요 이거 반찬 내공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됐어 안 돼? 에버를 먼저 이게 고수가 요리하고 나서 바로바로 치우잖아요. 국물을 몸에 배인 거예요. 주부 구단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쌓여놓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음식하기 싫어지잖아요. 설거지 때문에. 그치, 그치. 운동을 이렇게. 그래도 동안은 이를 닦아줘요. 오래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저 도마는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기름이 없는 거부터. 기름이 없는 거부터 씻고. 장갑 안 끼네요. 네, 장갑 안 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이렇게 설거지를 요리하다가도 해야 돼가지고. 아니, 습기 세척기는 왜 있는데도 안 쓰나 몰라. 왜 있는데도 안 쓰나 몰라. 아니,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저는 저 꼬독꼬독한 네. 거를 느껴야 돼가지고. 손에? 네. 그럼 그냥 보관용으로만? 네, 보관용으로 저는 수납용으로만 쓰고.
쓰고. 아 나도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하면 저 식기세척기에다 물 빼는 용으로 이렇게 건조 그냥 물 떨어지라고. 웬만하면 다 손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뽀득뽀득한 느낌도 좀 확인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되긴 했는데. 아이고 손이. 네. 아이고. 뭐 그냥 손을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죠. 손이 조금. 어쩔 수 없어. 좀 괜찮으신데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요. 혼자 있으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를 만들 네? 거야. 요리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술을 술안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사실 시작했어요. 진짜? 와, 아, 술칸 있다, 술칸. 술 종류가. 네, 와인부터 시작해서 소주, 맥주까지. 아, 무슨 술이 이렇게 많아? 박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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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술미 선생님. 와, 이거 안주를 좋아하시네. 꾸미꾸미, 꾸미볶음까지. 자, 내가 오늘 만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술안주. 제일 좋아하는. 자, 제일 좋아하는 최애 안주.